아, 젤 독한 술로 드세요. 아, 혼자십니까? 왜요? 혼자 오면 안 돼요? 아, 남자한테 까인 여자는 혼자 술도 먹으면 안 돼요?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아니, 그게 아니라요. 아, 죄송합니다.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남자한테 까여서도 지금 이 노래 튼 거예요? 아니, 진짜. 왜 틀어졌나? 아니, 제가 튼 게 아니고요. 아니, 그 옆에 계신 손님께서 신청을 하셔가지고. 저기요, 저처럼 실연 당했나 봐요. 괜찮으시다면 저기 그냥 혼술하지 말고 같은 처지니까 같이 술 한잔 하는 건 어때요? 네, 좋아요. 제, 반갑습니다. 전 신동엽이라고 합니다. 저는 황우슬해라고 해요. 아, 슬해씨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되게 착하신 분 같은데 어쩌다가 실연을 당하신 거예요?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, 저랑 결혼하기가 싫대요.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확 임신이라도 해버리는 건데. 슬래시, 슬래시. 네. 그 우리 지난 사람 다 잊기로 해요. 새로운 사람이랑 빨리 연애하면서 원래 이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.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. 어때요? 아, 그래요? 그게 그렇게 쉽게 잊혀져요? 이럴 줄 알았으면요, 해달라는 거 그냥 다 해줄 걸 그랬어요. 저기 그럼 이런 건 어때요? 저를 전 남친이라고 생각하고 못해준 거 평생 후회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냥 저한테 다 풀어요. 저한테 다 풀고 저도 슬래시를 전 여친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풀어버릴게요. 어때요? 진짜로 나중에 되게 후회된대요. 그래요? 예. 그럼 우리 오늘 다 풀고 미련 없이 싹 다 잊을까요? 좋아요, 좋아요. 뭐. 저기 그럼 제가 먼저 전 여친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있었는데 사실 못했거든요. 그냥 한번 여친이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. 자기야, 내가 진짜 자기한테 미안해. 맨날 뭐 돈 번다고 계속 일만 하고 끝까지 돈 좀 버는 거 가지고 괜히 자기한테 유세했던 거 같고. 어쨌든 이제 알겠어. 그깟 돈보다 그깟 일보다 자기가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거. 자기야, 진짜 미안해. 앞으로 평생 잘해줄게. 감사합니다.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. 저기 한번 해보세요. 전 남친이라고 생각하고. 아, 네. 약간 개운해져요, 진짜. 아, 네네. 자기야, 정말 미안해.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맨날 고집 부리고 투정 부려서 정말 미안해. 괜찮아. 잔 좀 채워드리겠습니다.
것 같아요. 사실 아, 또 그 기억난다. 여자친구가 저한테 항상 이렇게 손잡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못 잡아주고 걸어다닐 때 항상 깍지 껴달라고 했는데 저는 창피하다고 깍지도 안 껴줬거든요. 그리고 손등에 그렇게 뽀뽀해달라고 했는데 그 바보같이 그것도 못 해주고 그게 계속 마음에 너무 걸려가지고 그리고 왜 그렇게 팔꿈치에다도 뽀뽀를 해달라고 그랬는지 그때 해줄 걸 그랬어요. 그러고 보니 자기야, 응? 자기야, 나 자기랑 작별 키스도 못했네. 자기야. 아, 작별 키스도 못하고 헤어졌어? 네, 못했어요. 예. 아, 그래요. 아, 저 어쨌든 이렇게라도 하니까. 이렇게라도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긴 하네요. 슬래시 뭐 또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? 아, 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. 남친이 백허그를 자주 해줬었거든요.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 백허그 한번 해줄 수 있어요? 어렵긴 하지만 할게요. 야, 백허그 하니까 정말 좋다. 근데 자기 웬일이야? 너무 말랐어. 앞으로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맛있게 먹어. 평생 내가 맛있는 거 다 사줄 테니까 많이 먹어. 그래야지 살쪄. 알았지? 야, 나. 나. 자기 왜 그래? 아, 너라고 이 새끼야. 야, 너 미쳤냐? 어? 야, 너 6개월 뒤에 나한테 뭐라고? 돼지다며, 그만 처먹으라며. 야, 나 그만 처먹었다니까 니 혼자 다 처먹어라. 어? 다 처먹어. 야, 죽어! 엉망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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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왜 그래요? 전사 왜 그래요?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감정이입해가지고 진짜 죽일 뻔했네요. 아니, 아니요, 그냥 저기 좋은 술자리였어요. 하세요. 어, 예. 아니요. 아니,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. 아, 잠깐 기다려봐요. 제가 다 닦아드릴게요. 뭐? 아. 아, 이 옷이요? 아, 제가 원래 남자친구 보여주려고 샀거든요. 제가 남자친구 보여주려고 춤까지 준비했었는데 결국 보여주지도 못하고 헤어졌네요. 이해해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저를 전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그 춤 한번 보여주세요. 어? 괜찮아요. 그러세요? 그래야지 풀릴 거 아니에요. 아, 그쵸. You know I love you, I love you, I love you, I love you anyhow. And I don't care if you won't hold me. I'm yours right now. You spell me. 자기야. 저기 너무 예쁘고 섹시해요. 저기 남자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춤 한 번만 더 쳐줘요. 뭐 다른 거 한 번만 더 쳐줘요. 한 번만 더 쳐줘요. 웃기고 있네. 야, 너 이런 게 뭐라 그랬어? 나 춤추는 거 해프다며. 해퍼? 내가 싸 보이냐? 네 달 동안 노트를 배웠는데? 아, 너 죽어. 너도 해프를 안 잡을 거야. 저 꼭지 이래! 저... 와! 어? 어, 죄송해요. 어,
아 진짜 상관 주세요. 아 정말 죄송해요. 제가 술을 너무 많이 취하면 이래요. 진짜. 아 나 근데 집에 어떻게 가지? 저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? 미쳤어요? 제가 댁을 왜 데려다 줘요? 왜? 나 혼자 자취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. 혼자 갈게요. 이해해요. 처음부터 자취한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요. 제가 오늘 데려다 줄게요. 오늘부터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. 고마워요 동엽씨. 슬래시 자기야 자기야. 아 자기야. 아니 자기 어떻게 온 거야 여기. 아니 뭐야 자기라니. 아, 저 사람이 전 남친이에요? 아 왜? 아니 자기 있을만한 거 찾아서 다 돌아다녔지 뭐. 전화는 전화 왜 안 받아? 내가 전화를 왜 받아? 어? 나 다 잊었어. 그러니까 가 싫어. 아니 내 성대모사가 그렇게 좋다면서 날 잊을 수가 있겠어? 됐어. 아니 내 성대모사가 그렇게 좋다고 할 땐 언제고. 정말 어이가 없네. 내가 잘못했어. 응? 꼭 이렇게 사과를 해야만 속이 우러냈냐? 아, 자기야 자기 성대모사 너무 그리웠었어. 나 오늘 집에 데려다줄까지. 아, 데려다줄까지. 데려다줘야지. 아, 나 힘들어. 알았어, 가자. 알았어, 가자. 아니, 슬래시 알겠어. 가면 안 되지. 아니, 가면 안 되지. 슬래시 가면 안 되죠. 슬래시. 아니. 이게 뭐야? 말도 안 돼. 아니 이렇게 훌쩍 가버리려고 나를. 아유.